아, 그럴 줄 알았으면 한 20분 일찍 올 걸 했다, 스케일이. 아, 일단은, 와, 10시. 딱 5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게 GT 모델. 자, 이것이 바로 일명 기아 EV9 GT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외관 쪽은 워낙 많은 유튜버들이 칭찬. 굳이 뭐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한들, 물론 전문 용어까지 막 넣어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외관 쪽은 패스. 저는 실내 인테리어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아트원 대표 엄태권입니다. 자, 저희는 카니발 특장차를 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EV9의 실내에 대해서 한 번쯤 카니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닌 그냥 비교 영상이니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V9 일렬 쪽 한번 영상 비춰주시죠. 뭐야 이거는? 웬 백미러 카메라가 여기 있지? 이거 안녕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닌가? 자, 운전석 쪽에 제가 한번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와우! 일렬에 언더서포트가 있네? 버튼이 상당히 많은데, 릴렉션 버튼이 있다고 들었는데, 릴렉션 버튼이? 오, 시트가 전후 이동.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시트 포지션 보고 있습니다. 스톱! 그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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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렬의 시트 포지션 제가 앉아봤습니다. 저는 카니발과 비교해준다고 했죠. 카니발과 현재 EV9에, 오, 헤드레스트 이거 편해. 목쿠션보다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망사형 이게 보조 베개인데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시트 쪽은 이렇게 허리를 좀 더 감싸주는 것 같아요. 카니발 시트보다. 네, 버킷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리문 시트를 하면 버킷형으로 가능하죠. 당연히 통풀 열선 되어 있고 언더소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모러 액정하고 그 다음에 언더소프트하고 이렇게 릴렉션 기능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릴렉션 기능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릴렉션, 아, 이게 릴렉션, 오! 카니발 2열에, 7인승 2열에 있는 릴렉션 기능이 운전석 쪽에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즉, 뭐 이렇게 놓고 가란 얘기죠. 예, 상당히 편한 것이, 아마 본차는 후석 승객보다는 운전자의 어떤 편의성을 중시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기차니까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3.0이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 부분, 센터 패시아 부분은 워낙 많은 유튜버들이 설명을 했던, 제가 끊고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열 쪽은 여기서 줄이고 2열로 넘어가겠습니다. 2열로 가시죠. 다음은 EV9의 2열 시트, 현재 등판이 접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니클라인. 제가 한번 싱찰 해보겠습니다. 키가 몇, 김태리? 170인 성인이 이렇게 앉았는데, 저는 매일 카니발에 앉아서 유튜브를 했죠. 근데 EV9에 직접 앉아보니까 이 정도로 공간. 카니발보다는 약간 좁아요. 지금 이게 최대한 뒤로 밀린 상태인 것 같은데, 오, 등판. 지금 이건 GT 모델이죠. 회전 시트 기능이 있는 모델인데, 아, 이렇게 더 뒤로 밀릴 수가 있네요. 자, 이 정도로 손 한 뼘 정도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팔걸이가 없네. 여기는 팔걸이가 한쪽, 이쪽밖에 없네. 예, 그리고 스위블링 시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스위블링 시트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과 3열로의 통로, 잠깐만. 자, 통로석 한번 비춰주시죠. 자, 이렇게 뒤로 앉았는데, 우와. 자, 제가 의대로, 키가 173인 제가 의대로 앉았고요. 다음에 뒤쪽에, 3열 쪽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3열 쪽에 앉았는데, 보이시나요? 사실은, 뭐 이걸 뭐 스위블링 시트라고 할 수는 있죠. 뭐 유아 시트 여기다 아이스박스 있기 때문에 유아 시트 놓고 엄마가 마주보면서. 그리고 독립 시트 자체에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성인이 이렇게 뒤보기 하면서 안전벨트, 자체 안전벨트를 해줘야만 되지만, 사실은 멀미날 것 같아요. 그 카니발 회전 시트는 주행 시에는 성인은 당연히 앞보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여기는 아이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가는 공간이고요. 3열 시트. 오, 나름 편한데? 예, 편한데 이게 3열 시트가 개별적으로 등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공간. 조수석, 운전석 뒤쪽으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심플하게 한번 비춰주실래요? 이게 중요해, 사실은. 아, 여기 중요해. 아니, 일단 이쪽에서 한번 비춰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비춰봐봐요. 시트를 안, 하지 말고 안 한 상태에서. 아, 이 상태에서 보여주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와. 와.
와, 불가, 불가. 완전 성인이 탈 수가 절대로 없는 3열 시트가 되겠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니발 3열 시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시트가 될 것 같습니다. 즉, 3열은 그냥 스페어라고 보면 돼요. 2열까지는 나름 편하고, 수입용 시트도 너무 편리합니다. 하지만 3열 시트는 NO. 자, 다음은 트렁크 쪽에서 비춰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석에서 트렁크 공간을 한번 비춰보고 가겠습니다. 자, 3열 쪽에 이렇게 시트가 두 개의 시트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본 차량은 GT 6인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립 시트가 되어 있는데, 자, 버튼을 딱 눌러주면 앞쪽으로, 버튼을 딱 눌러주면 앞쪽으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역시 조석도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자, 일명 차박을 위한 이렇게 평탄화 시트라고 하죠. 그리고 2열에 이렇게 회전 시트가 되면은 성인이 다리를 쭉 뻗고 나름 차박을 할 수가 있는데 완벽한 평탄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은 두 명이 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카니발보다 넓진 않고요. 그리고 이 높이가 대략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EV9은 회전 시트와 그리고 평탄화, 즉 차박도 되고 그리고 회전도 된다. 물론 자율주행은 완벽한 3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전을 넣었다는 것은 뭔가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놓고 후석 승차자들이 마음 편하게 서로 보고 갈 수 있는 것을 연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EV9 외장 쪽은 워낙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극찬을 했죠. 자랑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외장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인테리어 30년 경험을 가진 저희 아트원에서는 좀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카니발과 EV9 비교할 때 차박 그리고 실내 시트, 특히 회전 시트나 의전 시트를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뭐 디스는 아닙니다. 제가 본 사실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아트원 24 채널 들어오시면은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EV9 실제로 제가 처음 본 느낀 점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